김대현 대표님과 노동상 대표님. 네. 그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평생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헌신하신 이유호 여사님의 소천에 대해서 저와 자유한국당은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. 여사께서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반려자요 또 정치적 동지셨습니다. 한평생을 함께 민주화의 한 길을 걸어 오셨습니다. 또 1세대 여성운동가로서 여성 인권에도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. 이제 우리와 다른 세상에 사시게 되겠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또 여성 인권을 위해서 남기셨던 그런 유지들을 저희들이 잘 받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애도를 표합니다.